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게 뭐죠? 예. 아, 이게 뭐야? 컴퓨터 끄라니까 그거. 이제 업데이트 거기 뭐야? 분수대 있지. 무슨 상황이에요? 제가 묻고 싶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거 일단 자리는 하겠는데. 이게 뭐예요, 아저씨? 예? 예? 아, 3시간 월급 전에 천 달이던데. 다음 배라 돼지야. 3시간 전에 제가 또 사고 침. 아니요. 제가 3시간 전에 너무 좋은데. 왔다. 공동 현관에서 수리 완성. 대본인 거 인수. 오면 거래 물어보죠. 필요. 3시간 전에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예. 너무 급작스럽게 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집에 주영이도 있고 하니까 이미 3시간 전에 성남이가 소급 당장 대학에 오늘 달려 있다 당장 해서 뭘 그거 하자는 건 알았다 난 급히 무슨 말했어.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자고 있다가 예 전화 이제 랄프 통해 갖고 왔어요. 랄프가 철구한테 전화 좀 해달라는데요. 무슨 뭔 말이야? 예, 상무님한테 전화 와서 전화 좀 해달라는데요. 걔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예, 방송 전화 좀 해달래요. 아니, 제가 전화 거는 것도 아니고 나 전화를 해달래요. 그래서 뭔 말이야. 그래서 그냥 들고 전화했더니 말아먹으면서 자기 민심 올리고 싶어서 발악을 예. 한다 코트야요. 아까 그 진짜 형님 자리하겠습니다. 큰 건물 지금부터는 탐입니다. 진짜예요. 지금부터는 뭐 태훈이 형, 예준이 형이랑 1년 만에 재회 기대됩니다. 태훈이 형, 예준이 형이랑 1년 만에 재회 기대됩니다. 예, 잠시만요. 텐션 왜 이리 켜지냐? 한발된노 2번. 자다 왔어요, 나 진짜로. 진짜 싫다. 예. 자다 왔어요. 예. 탁구랑 같이 할 거니까 일단 머리 밀고 시작하자. 아니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에서 채팅방에서 코트 형집 가래. 죄송합니다. 텐션이 이따이라서. 미안합니다. 예. 마 커피 나랑 마카티방 가실래요? 팔마방 가실래요? 나랑 인수 하실래요?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음. 배가 더. 자, 일단 전자녀 잠깐 소리 좀 꺼놓겠습니다. 철구 씨, 철구 왔어? 화장실 가셨어요? 미친 새끼 아니냐, 근데? 예? 아,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건 맞죠. 진짜 미친 새끼네. 이제 또라이 새끼네 진짜. 진짜 또라이 새끼네. 이 상황까지는 얘기 안 됐고요. 아까 3시간 전에 방송을 미리 키래요. 그래서 아, 나 11시에 킨다 그랬더니 너무 늦는데요. 10시에 키면 안 돼. 그래서 아, 안 돼. 오늘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갑자기 자고 있었는데 아까 전화 온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진짜고. 아니, 철구 씨. 예? 앉아봐. 아니, 뭔데, 씨발, 갑자기. 머리는 왜 삭발했는데? 예? 머리는 왜 삭발했는데? 아, 앉으세요. 오랜만이야. 아, 앉으세요. 예. 잠깐만, 일단 좀 굼치고 좀 풀게요. 예, 무슨 굼치고? 아, 철구요. 철구랑 비글즈요. 이두개 금치고 넣었었는데 금치고 좀 빼겠습니다. 예, 금치고 뺄게요. 예, 아, 아, 왜 금치고? 예? 아니 너무 근데 개인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요. 예, 아, 그랬었습니다. 내가 코텐한테 좀 그래도 미안한 게좀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갑자기
짬이 왔다고? 아니 그때 막 그런 댓글들도 있었잖아. 예, 아니 근데 뭐 저 일단 뭐예요 오늘? 일단 예? 다 그런 거 다 집어치고 근데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대본은 진짜 아니고요. 예. 굉장히 초조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노래 컨텐츠 크루를 만들려 그러는데, 예, 사람들이 또 이제 촐코의 조합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찾아갈라 했어. 근데 오늘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어폰이 마탱이가 간 거야. 이어폰이? 이어폰이 마탱이가 갔어. 진짜로 기적적으로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차라리 뭐, 오늘 찾아가자. 컨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찾아가자 해가지고 지금 왔죠. 예. 아 지금 예 여러분들 좀 너무 무상히 좀 그만하시고요. 예.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코테이나 하면 좋지. 왜냐면 또 근데 사람들이 또 뭐 이거는 또 음악 컨텐츠고 또 음악의 또 원탑은 또 형이니까 같이 하면 또 시너지도 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정 멤버가 솔직히 말하자면 감성유리님 그 다음에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시다바리가 있는데 코테이나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찾아온 거야 그냥 무작정. 그 당신한테 전화하고 내가 전화하고 나서 주영 일단 보냈고요. 아 왜 보냈어? 아니 저기 사실 어떻게 보면 신혼집이야 어떻게 보면은. 아 신혼집이야 여기? 신혼집이라기보다는 2월에 이사 가는데 그 전까지 일단 같이 이제 살고 있는 동거집이야. 동거집인데 주영 일단 보내고 랄프를 데려왔어. 아 진짜로? 랄프가 주영이 집에 살아. 아 그래서 왔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리는 단계고 그 다음에 형이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디션도 좀 해가지고 좀 컨텐츠스럽게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리얼 막 진짜로 짜여져 있지 않은 각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짜가지고 이제 노래 컨텐츠를 이제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아 결혼 축하합니다. 네. 아니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 예. 뭐야 당신도 축하합니다. 예? 축하한다고요? 뭐요? 오랜만에 보는데 서로 축하할 일이 생겼네. 축하할 일이 좀 생겼네. 그래서 예 그냥 왔고요. 그냥 형도 노래 컨텐츠 하더만. 예. 그거 저 성접창단 하죠. 예, 저도 예. 맨날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얼굴도 겸사해서 볼 겸 형도 의사도 들어볼 겸 그래서 왔죠. 예. 예. 근데 일단은 네. 당신이 씨발년이에요. 아 진짜 아무 말도 아 제가 씨발년 맞죠? 아니, 제가 진짜 개 씨발년이죠. 진짜 씨발년 예. 맞아요. 예 맞죠. 씨발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예. 형은 지금 존나 방송 잘하고 있더만. 아니요, 족같이 하고 있네. 아니, 나 형 뱉는 봐, 바이크 타는 것도 보고, 나 솔직히 토크에서 맨날 하는 거 보고, 나 새벽에 맨날 봐, 진짜로. 아, 그래요? 예, 그냥 솔직히 코테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아, 저는 안 봐요. 아, 예. 예. 아니, 알았어. 아니, 내가 저기 스타를 안 해가지고, 예. 워낙 아프리카가 또 그동안 스타판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안 보고 있었었어요. 예. 뭐. 일단 근데 그건 들었어요. 뭐요? 그 여자친구 생겼다는 얘기랑 예. 이런 것들을 좀 들었어요. 예. 예. 축하합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행복하게 잘 사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좀 미안한 게 괜히 좀 이제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괜히 진짜 형이 하기가 싫은데 예. 억지로는 뭐 아 자꾸 그냥 드러나 봐봐. 예. 근데 형이 또 아가리를 존나 잘 터잖아.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로 노래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다 갇혀 있는 노래 실력자가 아니라 진짜 좀 어느 정도 노래를 좀 치는 좀 이제 그래도 얼굴이 좀 살짝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노래 그거를 학생 그냥 학생이라 할게 그 사람들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냥 그런 거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예 음악 컨텐츠 갑자기 음악 컨텐츠 쪽으로 갑자기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 있었어요? 나 너무 몰라서. 나 이유? 예. 그냥? 이유는 컨텐츠를 예. 그래도 한 개라도 더 만들자. 아, 하나라도. 근데 어차피 나는 컨텐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으면 그래도 한 개를 또 치기 편하니까 이걸로 올인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엔터도 지금 유행하고 있고. 네. 좋네요. 그래서 좋네요. 근데 형은 또 음악할 때 또 이번에 아무수도 나갔더만 음악은 계속 하잖아. 또 워낙 또 음악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그쵸. 아, 음악으로 일단 처음에 소우루니님이랑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내가 이제 시작했을 때가 이제 음악 컨텐츠로 시작을 했었죠.
예. 아, 근데 여러분들 김봉준을 따라한다 그러는데 아프리카에서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따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서로 뭔가 만들면 시너지 내면 또 따라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하면 또 제가 너무 거... 죄송해요. 내가 예. 뭐, 그 지금 막 판도나 이런 걸 너무 몰라갖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물어본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아 지금은 예. 지금 막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아, 나는 요즘 그러니까 왜냐면 형도 나를 음악 쪽으로 인정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찰반도래잖아 하고 있고 형도 막 성지하차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너무 딱딱한 컨텐츠가 아니야 이게. 안 그래도 예전에 그 1년 전에 같이 저희 네. 뭐 음악 컨텐츠도 했었고 예, 예.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좋았어요 음악, 그때. 예 그때 뭐 랍팡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때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음악 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쿨인데 예. 노래를 존나 잘하는 뭐 신기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우리가 뭔가 좀 성장 스토리 같은 거 보여주면서 거기서 안에서도 컨텐츠를 좀 짜고 예 그런 거죠. 예 좋죠. 아니 형이 만약에 진짜로 내가 아니, 부탁한다 좋아, 해가지고 예. 아니 나 왜냐면 괜히 막 챙챙 해파티라고 방 잘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나 근데 부담 주기는 싫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미안해하고 이렇게 막 태도가 이상해졌어. 아니 그때 그 있잖아 내가 아니 너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해. 아니 왜냐면 그때 이거 말해도 돼? 나도 말해도 돼? 아니 솔직히 말하자.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음악 컨텐츠 하러 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지금 비글지 얘기하고 아니 그런 거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그 아니 그거 너무 말고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어수선해. 일단은 예 당신도 약간 예. 당황한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보니까 나도 지금 좀 너무 당황스러워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왜 미안하면 코트형한테 예. 그때 그 있잖아요 비글즈 원래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예 갑자기 또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예. 저도 얘기하자면은 예. 저는 애초에 안 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이게 될까요? 하고 어차피 내가 좀 워낙 좀 이미지가 또 이렇게 또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또 근데 자꾸 불씨를 나한테 자꾸 장작을 넣으면서 아 형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전화 올 때마다 형 비글즈 무조건 해야 형 비글즈 할 생각 있지 형 아 야 나 진짜 좀 너무 욕먹을 것 같은데 나 일단 당분간 이렇게 솔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형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뭐 보는 당일이었나 거의 이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비글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형 이거 너무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미안 너무 미안해서 예.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웃긴 게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했으면은 알아 잘 굴러가고 사이도 껄끄럽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맞지 그래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예. 지나간 일이니까 예. 아니 근데 형 생각은 어때? 왜냐면 형이 또 방송을 또 잘하잖아 근데 형이 딱 봤을 때 이게 좀 괜찮은 거인지 아닌지 일단 지금 얘기부터 합시다. 어, 예, 예. 지금 얘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네. 아프리카 흘러가는 판도 자체가 여기저기서 이제 음악 관련으로 해가지고 음악 BJ들이 좀 바빠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철구 씨도 이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좀 가보자 해가지고 예, 예. 음악 크루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할 역할은 뭔가요? 보컬 트레이너죠. 예? 보컬 트레이너죠. 왜냐면 보컬 트레이너가 어떻게 보면 노래를 가르치는 것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네. 댄스도 있어요? 댄스는 없어요. 댄스가 없이? 예, 댄스 그냥 오직 노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제가 가수도 섭외할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요즘 판도가 댄스 BJ들도 엄청 예. 음악 BJ 하면 원래 노래 부르는 BJ만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면 악기였는데 예. 댄스 BJ들도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댄스가 지금 김홍준이 안 되고 저는 걸그룹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뭔가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내가 좀 약간 그래도 좀 이제 제 색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가 노래였잖아. 약간 MSG 워너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놀면 뭐하니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맞아요. 당신 유재석이네요? 예? 당신 유기수 어 맞죠. 어떻게 보면 유재석이지. 제가 이리 제가 거기서 아 그러니까 내가 대표야. 예. 어제 같이 하는 예. 거지만 그래도 예. 형도 보컬 트레이너면 거기서 노래하는 거 듣고 예. 뭔가 한 소리 쓴 소리도 할 수 있잖아. 아 좋죠. 어 어떻게 제가 유이열이네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런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예. 이거를 하면 여기 올인해낸다 그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 하면서 일주일에 진짜 한 번 예. 만나서 뭔가 시너지 내고. 그러니까 이거에 올인하겠다 그게 아니야. 좋아요. 아니 뭐 철구 씨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좀 약간
좀 세계관을 뭐 스타 대학도 있지만 예.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서 예. 좀 더 방송 역량을 좀 더 이렇게 늘리고자 맞죠. 하는 그런 하나의 시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평 확장. 그렇죠. 왜냐면 예. 또 철방 노래 자랑하기는 또 철방 노래 자랑이냐. 예. 그런 거니까 노래 한 개 가져가도 나쁘지 않잖아. 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보라가 예.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 닫자. 형도 빡세잖아, 맞지? 그렇죠. 예. 맨날 이제 돌려막기인데. 아니, 나는 그냥... 거의 솔방만 예. 하니까 뭐 사실 나는 예. 이제 거기 뭐 크게 저기한 건 없지만은 어, 굉장히 응원하고 싶네요. 네? 응원하고 싶어. 아니 응원을 하고 아니, 싶어.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어.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또 인정하는 또 이제 방송 능력 원탑이 또 스타 이제 망했어요? 스타 망했다 뭔 말이야? 스타는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채팅 보지 말까 근데 내가? 예? 내가 아, 너무 지금 감이 없어 갖고 바로 돼. 채팅창에서 한 얘기들을 내가 다 고지고대로 지금 믿게 되고 아, 있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예. 왜냐면 또 이 형은 또 솔방만 맨날 아, 좀 좀 설명을 좀 중간중간에 스타는 지금 거의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스타 대학을 노래 대학이지. 아, 노래 대학이 이제 나온다. 어. 어, 괜찮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흐름이라니까요. 어, 흐름. 그렇지. 또 형이 또 제일 잘 살려준 노래야. 그럼 그, 형이 그, 또 잘한 게 뭐야? 몸짓이야? 이거야. 이거를 돌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음악 컨텐츠에서 심사위원도 많이 나갔었고 또 제가 또 JYP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예, 예. JYP.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던 예를 들면 형도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뭔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거기 있는 콘텐츠들을 뭐 따라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안에서 했었던 거를. 그렇죠. 예. 당신은 음악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아니 음악이 아예 철판 노래잖아. 철판 노래자랑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예, 내가 평가는 잘 내리잖아. 그치, 그치. 그래. 예.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예. 콘텐츠들을 내가 짤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시초 스토리 그리는 단계고. 왜냐하면 이제 코트 형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영입을 하고 또 이제 그 또 한 명 여자도 있어요. 지금 메인 보컬. 아, 메인 보컬. 예, 메인 보컬이 있어요. 어, 예. 그래가지고 진짜 나 첫 단추부터 뭔가 스토리를 그린 다음에 오디션에서 매물 뽑고 거기서 바로 일요일날 가수 부를 거예요. 오, 가수를 섭외한다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질적인 뭔가 뭔가 너무 입맛이 뭐 쌍욕 뺏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처진 컨텐츠면 가수를 불러서 부르는 것처럼 일단 첫 미션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의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 어, 그 사람 앞에서 부르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음악 쪽 하면 사실 창현 형도 있잖아요. 아 맞죠 창현 형이랑 같이 한 거 예. 같은데 아니 창현은 또 괜찮지만 예, 근데 예. 창현아가 진짜 너무 좋지 아 뭐 벌써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아니 너무 좋은데 예. 저는 이제 그냥 본인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으니까 어 난 그림이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같이 한 배를 탄다면 저는 뭐 제가 할 역할이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는데 예. 학생들이 노래를 족같이 부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면 거기서 진짜 부르면 진짜 지적하는 거죠. 너 이거 왜 이렇게 오늘 목관리가 예를 들면 알았다. 독살. 그거네 스타대학교에서 그 약간 그 저 전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한마디씩 해주고 그렇죠. 그걸 뭐라 그 역할이 뭐죠? 그 역할이 교수 역할. 아 교수. 어 교수 역할. 어, 교수.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형. 뭐냐면 자 딱 말할게. 그냥 오픈할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독설 내뱉는 거야. 예를 들면 진짜 그냥 제가 비유를 내볼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수가 왔어요. 리메이크 했어요. 근데 분명히 솔직히 진짜 그냥 아예 완벽한 지금 노래 잘하는 신기 있는 사람이 노래 부르지 않는 이상 리메이크 잘 못하잖아. 그렇죠.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수가 가잖아. 그 빡치잖아. 노래 못 불렀으니까 그 망신이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가고 나서 야 씨발 왜 이렇게 못 불렀어. 너 그럼 그 상태 왜 이래. 뭐 관리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이제 보컬적으로 조금 더 역량 있는 거 이제 철구 씨보다 나니까 그렇죠.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어 좋죠. 어 그래 나쁘지 않잖아.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노래를 지금 한 명 뽑아놨다 그랬잖아. 지금 예, 예. 계신 분 누구? 들어와 봐. 네. 예. 어 감성유진님이네. 이분이 아니까 이분은 갔었어. 이분은 신계. 예. 그러니까 이분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 뽑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메인 보컬. 아, 중심 역할 해주는 메인 보컬. 아, 메인 보컬. 아 일단 앉으세요. 예. 예. 앉으시고 가운데 앉으세요. 그니까 너무 감성유진이 나면 예전에 저기잖아 그 저 리쌍 네. 리쌍에 예 맞죠 어, 리쌍이 예.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리쌍이 눈물 네. 눈물 그리고 또 그 소속돼 있던 그런 멤버 어디 멤버입니까? 그거까지 모르 아니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더시아 더시아 나는데 멤버는 몰라요
아니 더시아예요 더시아. 시아 알아요? 시아 대표. 시아는 알죠. 시아 대표곡. 그거 여자도 눈물을 흘린다. 그거 아니야? 여 구두 아닙니까? 아 구두 여자 구두네 구두 알죠?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서약인가 그거랑 맞죠? 어, 아닌가요? 아 어, 사랑의 서약이요? 아니 사랑 뭐 아니, 너도 모르네. 아니 근데 그건 네. 중요하지 않죠. 어,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어때요 메인 보컬로? 어 너무 노래 잘하시죠. 그렇죠. 원래 감성 유진님이랑은 저 예전에 그 복귀하고 나서 얼마 안 됐었을 때 네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저 도장 게임 컨텐츠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노래를 진짜 잘하셨었어. 그리고 마이크도 굉장히 뭐 장비도 좋은 거 쓰시고 예. 내가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예. 뭐 옆에 들어보셨잖아요. 아 저는 들어봤죠. 목소리가 진짜 맑아요. 예. 고와요. 예. 약간 가수로 치면은 어느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비교 죄송합니다만 윤하 씨. 어 맞아 맞아. 윤하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유진 씨가? 31살. 31이시고. 아 근데 봐봐 예. 지금 딱 나오잖아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거의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야. 예예. 예. 아 진짜 느낌이야. 새벽이야 이게 형. 사건의 지평선 부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혹시... 아 지금 노래 시키려는 거 아니고 아 네네네 그 정도 부르실 수 있는 네네. 사건의 지평선 알죠? 아 알죠 그 노래 엄청 어려워요. 예? 빡센 노래예요 그 노래가. 그 노래 빡세다고요? 그럼 어떤 노래가 빡셉니까? 근데 그 사건의 지평선 별로 안 높지 않나요? 아 이게 그게 지구력이 돼야 돼. 네, 그죠? 네. 계속 불러야 되니까 숨쉬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봐봐. 예, 이를테면 존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존니. 예, 당신 노래 좋겠지 부르 존니. 아니 아니야. 저는 잘 부르죠. 아니 근데 봐봐 이렇게 예, 예. 디테일을 설명해 주잖아.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코트가 딱이다. 예.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 예, 진짜 예. 그 예전에 그 더러운 기억은 있지만. 아, 정말. 아니, 지나간 거 아, 예, 예, 지나가게 예. 두시고. 아니, 이제는 지금 얘기만 하자. 아, 예,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가 뭐야? 펀드츠 아니야? 재미를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더러운 기억이 있지만 존나 표정 밝게하면 더러운 기억이 있지만 이 지랄하네. 아니, 나, 아니, 아니, 예. 나는 오히려 진짜 나는 예. 이런 거지. 아니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아, 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는 제가 진짜 별명이 있어요. 뭔데요? 클린 혼. 클린 혼. 예. 2022년에는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지금 저는 결혼 발표도 하고 그리고 저기 주영스트 씨 있잖아요. 예. 결혼 발표도 하고 지금 진짜 클린하게 살려고 예. 2022년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2022년에? 예. 당신 클린하게 살아. 클린 겁니까? 저 진짜 지금 올 한 해는 누구보다 깔끔하게 살았어요. 아 맞아 여러분들 인정 치세요. 사람이... 아니 이번 연도는 내가 뭐 사건을 저지른 게 없잖아. 진짜 사람이 실수는 할지라도 그 다음에 개가천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뭐 개가천선? 개가천선이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저랑 하면 이미지가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나 예. 나나 예. 그런 의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올해는 뭐 사고치고 그런 거 없었죠. 아 그런 거 없잖아. 없었어. 예, 사람은 다 성장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지금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런 메인보컬이 있으면 네네. 솔직히 옆에 딱 짝깔아 줄 거예요. 좀 이제 그래서 제가 3명 생각하면 아리엘 같은 사람. 아리엘 누군지 모르죠? 그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아리엘이 누구야? 나 지금 섭외를 할 거예요. DJ 판도 전혀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리엘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은비로 하기에는 노래 다 잘 부르고 솔직히 보라적인 그런 걸 못 끌어내. 맞잖아. 저는 근데 일단 이거 뭐 이름이 정해진 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거 제가 프로젝트 원래 프로젝트 이름. 예? 프로젝트 지금 이거 어 있죠. 그러니까 시구 엔터테인먼트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구 엔터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저렇게 있는 엔터테인먼트라서 C9 엔터테인먼트. 아, C9 엔터테인먼트. 예예 예. 그래서 뭔가 좀 진짜 엔터 외워주세요. 아니, 예? 아니 거의 뭐 네임 그 센스가 예 템투스급인데 템투스 아 이거 맞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 시구 엔터테인먼트 C9 엔터테인먼트. 아니 근데 예. 네이버에다 치면 나오나요 그게? 네? 네이버에다 C9 엔터테인먼트 치면 나와요? C9 치면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나와. 아 그러면은 좀 우리 말고 아 일단은 이름은 나중에 수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사실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가수 활동도 해보셨으니까 혼자 솔로를 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아 여러 명이랑 같이 이렇게 그룹 활동하는 그 전력이 있으니까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뽑으셨네. 아 그러니까 메인 보컬. 예. 메인 보컬로. 나 이런 거야 형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딥하게 안 들어가도 돼. 예를 들면 진짜 이거 만약에 5-6명 뽑아요 여기서. 네네. 그러면 5명을 뽑겠죠. 총 6명이니까. 예. 그러면 진짜 그 미션을 줘. 거기서 만약에 못한다 그럼 바로 근데 자르는 거야. 1명. 아... 서바이벌 느낌으로.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점점 원석이 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 그렇죠.
유진님 같은 경우 어차피 뭐 실력으로 뭐 뒤처질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분이니까 아프리카에서 하면 진짜 내노라는 또 여성 보컬 아니니까 잘하시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예. 네. 근데 장기 음악을 예전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 잠깐 쉬었었어요.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멘탈이. 네. 왜 나갔었는지 이거 관리 잘해줘야 돼요, 당신이. 멘탈 나가가지고 또 막 관두겠다 때려치겠다고 막 울면서 막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예. 솔직히 말할게요. 예.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네. 유진님도 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한 명 들어왔어, 세 명 들어왔어. 누가 봐도 성장을 해. 네. 근데 유진님은 막 목 관리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보컬 트레이너는 안 잘리지만 들어와 있으니까 학생은 잘릴 수 있어. 고정이라는 생각으로 아니라는 생각으로 노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컨디션 관리라든지 이런 네. 것들 소홀히 하면은 감성 유진님도 같이 쳐내겠다. 예. 야. 아 그래야 재밌죠. 아 맞잖아. 맞죠. 예, 진짜 맞죠. 예. 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긴장감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서바이벌 느낌으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네네. 그냥 뭐 진짜 뭐 이걸로 아예 아프리카 올인하겠다 이 컨텐츠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죠. 내가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있잖아. 호불호가 안 갈리잖아. 그렇죠, 노래는. 그렇죠. 노래 컨텐츠는 진짜로 맞죠. 예예예. 예를 들면 뭐 이수가 나온다 그래 여기에 그럼 안 봅니까? 이수가 어떻게 와요? 애를 들면 아, 맞잖아. 이수가 어떻게 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수님을 언급해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그런 약간 그 몰입도 있는 가수를 부르면 네네. 안 볼 수가 없잖아. 아, 그럼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바람이 돼서 그래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앨범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그래서 목표가 앨범이에요. 앨범 차트 100위권 진입. 그게 목표 마지막. 와. 이거를 달성했을 때 깔끔하게 박수를 받으면서 방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 그렇죠. 그럼 감성 유진님께서 확실히 감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로서. 예. 비글 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좀 생각해 봐. 좀 생각해 봐. 비글 조사는 어떻게 생각? 비글 조사요? 예. 일단 굉장히 뮤직비디오를 되게 감명 깊게 봤고요. 아... 네. 아, 괜찮죠, 노래? 네, 네.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뭐 작곡가 분들도 나중에 진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저게 있네요. 그리고 음료수를 두 개 처 마셔요. 죄송해요. 나이프야, 하나 더 갖고 와. 이거 소독해야 돼. 예, 이건 좀 아니죠. 아니, 예. 아, 예, 예. 옛날으로 못 버리네, 이 개새끼. 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욕질거리세요, 두디 새끼. 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저기, 예, 드리고. 그럼 어떻게 뭐 오디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일단은 난 솔직히 말할게요. 네네.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네.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이 컨텐츠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는 오픈해봐야 알잖아. 그렇죠. 맞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이쁜 사람 그래 당연히 나오면 좋지. 이름 지도인 사람 그냥 모여가지고 하면 당연히 기대감은 있겠지.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판은 안 깔렸어. 책을 안 열어봤어.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욕먹고 안 되잖아? 그럼 바로 접을게요. 아 좋습니다. 야 진짜로. 진짜 좋습니다. 잘 안 된다? 그럼 깔끔하게 맞아. 접는다. 네. 좋아요. 안 되면 그때 깔끔하게 접은 건데. 아주 좋아요. 예예 예, 예.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나 속종속결 그래 안 될 것 예. 같아 일단 한번 해볼게. 예예 예. 일단 이런 해보고 느낌이죠.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고. 그래 우리가 뭐 그거 아니면 말할 사람 아니잖아. 맞잖아. 맞아요. 도전을 예. 해봐야지. 그게 근데, 서로 간에 예. 부담도 없고 훨씬 나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은 감성유진님은 좀 약간 슬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되게 해야죠. 그렇죠. 되게 네. 해야 된다. 아 좋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활을 걸고 해야 돼. 그렇죠. 맞죠. 음악 카테고리가 워낙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예. 걔네 자, 이 약간 이런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안 되면 접고 네, 일단은 네. 해보자. 이 말이라 거의 예전에 좋습니다. 그 현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안 될 것 같아? 일단 시도해봐. 약간 이런 마인드. 아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막 까는 사람도 있잖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대기업 CEO 마인드.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 왜 겁내? 일단 예. 해보면 되지. 그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요. 예. 아 근데 말씀을 참 잘하신다. 예. 아 진짜. 역시.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이건 형님한테 도움 돼요. 알겠습니다. 너한테 도움돼. 알겠습니다. 이건 하자. 아, 봐봐. 이거 일단 해볼게, 얘들아. 인정? 그래서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할게. 오디션도 중요하겠지만, 아, 오디션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그 오디션 언제 하느냐? 바로. 오디션은 오프로 할 건가요? 온라인? 오프로 해야죠. 맞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문제가 자기네 집에 있는 그런 그 장비가. 맞죠. 있기 때문에 평준화되어 있는 그 조쿠 씨네 집에서 하나요? 조쿠 씨네 스튜디오에서? 예. 거기서 하면은 딱 좋겠네요. 거기 왜요? 사운드 족같거든요.
알죠. 아니 조카다. 아, 진짜 400만 원짜리 요즘은 요즘은 코인 노래방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씨발이야 나 마이크 좀 씻다. 마이크에서 뭐 침 냄새 존나 나고 진짜 그렇지만 그래도 모두가 평준화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근데 이것도 말 나올 때 바로 오디션해야 돼. 아시죠? 네. 말 나올 때 바로 해야 돼요. 지금요? 예? 네? 지금요? 아 지금 아니죠. 바로 예, 내일 좋습니다. 예, 예. 내일 어때요? 내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한 세, 네 번 뽑고 시도 한번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시바 바로 좋겠습니다. 아리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뭐 저 음악 BJ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음악을 좀 잘하는 근데 이제 원래 스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방송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안 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로 제가 일단 물어봐요. 예, 실룩거려요. 예? 잘 모르겠는데 실룩거려요. 이뻐요. 이뻐요? 아, 얼굴은 진짜 이뻐요. 근데 노래 좀 치는 사람이에요. 맞지. 올바른 왁구에서 올바른 발성이 나오는. 아, 그래서 일단은 네. 딱 말할게요. 예? 아 근데 왁구가 좀 많이 빠졌는데 노래를 기깔나게 잘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런 게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그게 A예요. 그리고 B는 어떤 케이스냐? 왁구는 좀 반반한데 왁구 반반한데 노래가 조금 약간 노래가 애매해. 아 잘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아니 용모가 저 AFA 먼저 말할게요. 예. 그래도 얼굴 이쁜 사람 뽑아요. 아니 그건 맞아.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네. 감 안 죽었네. 아 그게 감 안 죽었어 이거야. 아 근데 그럼 이거... B로 가야지. 예. 진짜 최상의 어떤 아, 왜냐면 이게 족 같으면 노래가 잘해도 뭔가 좀 징그러워 보여요. 아, 그럼 당신은 그럼 아니, 당신은 제가... 지금 없어져야 돼. 아 맞아. 아, 니가 아니 진짜 아저 전성기 때 노래 부르는 거다 보니까 좀 징그럽더라고요. 아니 너무 못생겨. 아니, 요즘은 왁구도 실력이야. 그래 진짜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솔직히 말할게. 그 어떻게 뭐 얼굴이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이쁘고 못생기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아니 몰입도의 차이가 있다. 일단 유진님 봐봐. 얼굴 이쁘잖아. 근데 아, 노래까지 잘하면은 몰입이 된단 말이야. 그래.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어. 와 노래 잘한다. 근데 딱 눈 떴는데 코트야. 이런 씨발 바로. 그렇죠. 예, 그게 전문용어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스타성이라 그러죠. 스타성. 잘생기고 만약에 맞죠, 스포츠 맞죠. 그러니까 스포츠만 그 축구만 잘해서 스타성이 없어. 예, 예, 예. 얼굴 잘생기고 축구가 잘한다 그게 예. 스타성이야. 맞아요. 노래도 똑같아. 맞아요. 맞죠? 그래요. 노래를 일단은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별로라고 할지라도 일단 왁구가 너무 괜찮다. 그럼 노래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왁구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고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 돈 누가 대줄 거예요? 당신 대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일단 노래가 대신 가능성이 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노래를 듣고 뭐 유진님이 워낙 음악판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한 명 더 예. 소개해. 고실장 들어와. 누굽니까? 고실장 지금 사람들 뭐 다 전부 다 기다린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지금 몇 명 기다리고 있어? 금방 왔다 말이야. 누구예요? 지금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10분밖에 없어? 임다 씨 아니에요? 예. 아니 누구 구실장님? 예. 예. 아니 맛보기라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예요? 예 실장? 아니 뭐 정확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 사람은 이제 그 네. 일단 지금 이름 명칭은 안 정해졌지만 예예. 예. 우리 그 시나이 엔터테인먼트의 홍보 담당 전략 마케팅 담당 팀장님. 아 맞습니다. 예예. 엔터의 계셨던 뭐 예, 진짜 인터뷰 계셨고 예, 진짜 그 전략, 그 홍보 마케팅 담당, 그 다음에 운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냥 시다바리 시다바리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기다린 사람 아까 전에 형 어떻게 됐냐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늘 올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오늘 원래 살짝 그냥 한 명 뽑으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어폰이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방제 걸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된 김에 실장이란 새끼가 그 핸드폰만 들고 그러고 있네. 뭐 멤버들 그 이제 이 새끼. 아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이 씨발.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마. 교육 똑바로 안 시키나? 예? 지금 일단 몇 명 기다리는지 체크 보고 정확히 체크하고 나도 보고 올려. 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분이 괜찮나요? 예? 이런 분이 그렇죠. 이런 거지. 아 이거 하대해도 돼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진행하시죠. 어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네네. 오늘 원래 올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왔잖아. 원래는 지금 원래 한 명 뽑으려 했거든? 온라인으로? 한번 그냥 간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오차피 무조건 오프라인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뽑으려 했어. 근데 갑자기 이어폰이 안 돼가지고 여기 온 거지.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 명 일단은 만약에 일단은 그러면은 저 오디션 약간 그 맛보기지? 맛보기식으로. 근데 만약 오늘 괜찮은 사람 있으면 오늘 근데 학교 주는 거죠. 내가 아까 5천 개 번다 했거든 캐스팅이. 근데 1절까지 넘으면 나 음악 들은 비로 해가지고 500개 쏜다 했어. 근데 조금 별로면은 내일 예. 굳이 올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는 거지. 예, 왜냐면 시간 낭비니까. 맞죠. 예, 예, 예. 예. 그럼 정 아니다 싶으면은 예. 그냥 우리끼리 좀 얘기해가지고 좀 빨리 컷 넣고 예. 좀 보이는 사람들은 그때 빨리 뽑아가지고 예, 예, 내일 예. 보는 걸로. 어, 예, 예. 예, 예.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죄송한데 예. 저 한마디만 좀 해드려요. 예, 예. 그 의상이 너무 좋같은데 혹시 그 좀 와이셔 지는 걸로 좀. 아니 지금 의상은 아니지만 아니, 준비. 예, 이거 준비해왔습니다. 아, 와이셨어요? 아, 그래, 뭔가 알겠습니다. 뭔가 컸었으면 해야 되니까 너무 좀 좋았던데. 아, 이거 환복하고. 아, 예, 환복하고 올게요. 예, 예, 예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예. 잠깐 대화 좀 나눠. 그럼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하자 인정 여러분들. 일단 맛보기로 할게요. 오디션은 예. 오프라인이 돼야 돼. 그게 또 재미고. 여러분 또 오디션 또 오디션 이러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맨날 그때 또 오디션은 여러분들 아무 뭐 방향성도 없고 뭐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런 오디션이라면 노래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노래는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좀 방송 열심히 하려고 또 같이 하고 방송 열심히 하려고 이거를 한다 뭐 이런 느낌 예쁘게 봐주셔야지. 와 저 새끼 또 오디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인정? 예? 안 그래? 그쵸.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임마. 지금 딱 그 몇 명 지금 대기하는지 18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그렇지. 자 버티보도 가능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바꿀게요. 아니 이거를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하려고? 아 아니 형. 또 그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뭐요? 이름. 이름? 이름이요. 이름 뭐 어떤 이름? 아니 우리 지금 이름. 무슨 이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엔터 이름. 아 우리 엔터테인먼트 우리 엔터의 이름? 시청자분들한테 감으로 잡는 게 맞지. 개돼지 엔터. 개돼지는 좀 아니야. 아 개돼지는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진지해지고 우리가 잘해지잖아. 좋아지잖아. 성과 좋아지면 돼. 개돼지 때문에 몰입이 안 돼. 개돼지 엔터라니요. 어, 아니, 몰입 안 되면 안 되니까 좀 몰입될 수 있도록 엔터라니요. 괜찮은 적이 있을까 여러분들? 예. 자 유진님 잠깐만 옆으로 좀 나와주시고. 아니 이제는 반말하세요. 왜냐면 지금 보컬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반말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 가수들한테는 좀 저기 예 DP는 뭐야? DP는 이상한데? 도그앤피그. 도그앤피그. 예. 아 도그앤피그. 어 잠시만요. 영어로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아 근데 C의 C고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맞죠. 뭐 너무 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예. DMP? 예. DP? DYP? 아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니까 예. 아프리카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빨리 좀 전해볼게요. 한 1분 안에. 예. 아 DNP는 뭐야? 도그앤피그? 도그앤피그? DNP 이상해. DNP 이상해. 뭔가 주식 상장사 뭐 약간 이런 그런 저 이름 같아. 어 맞죠. 어. 어. 아 뭔가 좀 센스 있는 거 없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좀 이따 이거 합시다. 어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노래. 가요계 최고 저기는 누구죠? 그 YG죠. 최고 전원? 최고 전원? YG. 저는 YG라고. YG 아니면 JYP 아니야? 어. 맞죠? SM도 근데 또 JYP 있었잖아요. 가수는 또 어디가 지금 제일 잘 나왔죠? 가수는 방탄소년단 아닌가요? 방탄소년단. 근데 조탄소년단은 조탄소년단 좀 그런 것 같고. 예예. 예. 이름이 딱히 저기 하는 건 없으니까 일단 이름을 예. 조금 더 생각해서 정하고 어느 정도 딱 와꾸가 정해졌을 때 그때 이름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오케이. 이름 잘 생각해 놓으시고. 예. 오케이. 유진님 좀 안 보이신다. 저쪽 조금만 오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랄프야 네. 조명을 조금 저 이 성함 어떻게 되나요? 저 뭐 뭐라고 고도준이라고. 고도준 씨. 예, 그냥 고실장. 예, 고실장의 얼굴이 너무 조명에 네. 저기 하니까 조명을 조금 치워줘. 어, 조명을 이렇게 좀 해줘. 예, 고도준 씨. 예. 간행장, 간행장. 자, 아니 형님 어떤 거 보실 건데요? 솔직히 말하세요. 뭐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실력만 보실 거예요? 뭐 보실 건데요? 나는 킹능성. 킹능성? 어. 스타크래프트도 사실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족같이 하고 막 그런데 뭔가 그래도 감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늘잖아. 예.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이제 만들어진 보컬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우리가 키워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해 그런 나가는. 성장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죠. 성장 스토리 너무 좋죠. 네네네. 아니 유진님 아까 몰입도
진정서 보신다 했거든요. 그럼요. 예. 진정성은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음비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자, 일단은 우리가,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네. 오늘 만약에 사이즈 안 나면 오프라인으로 뽑을게, 얘들아. 맞지? 어, 자. 그러면은 아프리카 딱 틀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방제, 아, 맞다. 방제를. 네. 아, 잠시만. 아까랑 똑같이 하자.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네. 예. 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방제 너무 길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식으로 가자. 일단 예시 이름이야. 일단 예시로. 같이. 백은하님 노래 잘하죠? 백은하님 근데 약간 좀 트로트 쪽이긴 한데 자, 근데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근데 장르도 어느 정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서로 너무 안 맞아버리면은 이게 좀 불협화음이 생겨요. 근데 장르는 저는 옛날 그냥 판소리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뭐 트렌디한 우리 가요? 가요 쪽으로? 왜냐면 막 뮤지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맞잖아. 발라드, 락발. 락발라드? 그러니까 발라드 락발은 뭐 상관이 없지 맞잖아. 아,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예.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장르가 락발라드면은 예. 좀 그렇다는 거죠. 장르가 락발이다? 예. 아니죠. 예. 이거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네. 예를 들면 자 들어보세요. 예. 예를 들면 똑같은 노래, 예를 들면 락발 마이 그러니까 헤븐이라서 김현성의 헤븐. 김현성의 락발이죠. 아니죠. 그냥 발라드죠. 그거는. 락바 아니 해븐이 어떻게 발라드예요? 그게 음역대가 3옥타브 레까지 가는데. 근데 완전 고음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꼭 락 발라드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네. 그거 좀 음악적으로 잘 모르시면 아가리 좀 쳐다치세요. 아,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이 새끼는 존나 감옵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 락 발라드가 언제적 락 발라드? 지금 음악 판도 멜론 차트라도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노래만 잘한다고 성대 차력쇼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대표예요, 개새끼야! 좀 들어보세요! 아니, 내 말을 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들어보라니까요, 선생님. 얘기하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일단 우리가 다 발라드만 부를 수는 없어. 앨범을 내요. 고음 파트가 있을 거고, 저음 파트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가수가 나와. 그 노래를 해석하면 발라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락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리메이크면 네, 아니 네. 맞잖아. 예. 맞잖아요. 네네. 예, 맞잖아.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 근데 이제 뮤지컬 뭐 판소리 이건 안 되지. 가요로만. 가요로만. 가요인데 발라드와 락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우리가 좀 지고 가자면은 내가 봤을 때는 놀면 뭐하니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예, 예. 왜냐면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노래 잘한다 가창력만 보여주고 성대 차력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우러지면서 좋은 음색 이런 것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몰입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그런 레퍼런스를 좀 잡아놓고 가야지. 예, 노래만 잘한다고 다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끼리 잘 안 어우러지면은 대천사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왜냐면 성취하차타랑 그렇죠. 그렇죠.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찾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봐봐. 네. 여러분들 자 이거 탐방 이거 좀 해주세요. 네네. 진작에 가셔야 돼요.